히카루 상이라고 결혼할지도 모른다. 예? 왜 인마? 난 결혼하면 안 되냐 이 자식아? 뭘 그렇게 놀라니? 난 뭐 결혼하면 안 되니? 아 아니요. 놀라게. 혼자 사시는 줄. 놀라게. 혼자 사시는 줄. 애들이 파는 거예요? 진심이지 사실이? 그래 나 혼자 산다. 어 이 자식아. 혼자 사. 아, 재밌네. 네 형이 저 진짜 궁금한데 네. 대사 만약에 진짜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? 본공연에서 그거 까먹은 적 있으세요? 있죠. 형이 뭐 그런 적 있으세요? 뭐 실수나 뭐 그런. 이게 차라리 대사를 까먹으면 애드리브로라도 넘어가는데 뮤지컬 안에서 노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가사를 까먹으면 아 노래니까 티가 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한번 제가 랩처럼 가사가 진짜 꽉 차 있는 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 이게 다 가사예요. 그 음악 감독님이랑 어떤 큐를 맞추기로 했었는데 그 큐가 다가오니까 어 맞다 이 큐 어떻게 하기로 했었더라? 어머나 이게 대사 가사로 나와버렸어요. 아이고 난리 났네. 아니야 나쁜 놈들 괘씸한 놈들 아이고 큰일 났네. 아, 근데 아이고 이제 뮤지컬은요 아니, 이게 한 번 보신 분들은 뭐 2회차 3회차 이렇게 보신 맞아,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앞줄에 계신 분들이 입틀막을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관객석을 못 보겠는 거예요. 어떡해. 아이고 난리 났네. 난리 났네. 야, 근데 이거 체력 엄청 된다. 빠지겠다.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그 돈가스를. 아, 그래. 아니, 이런 얘기 해주시지. 카페 돈을 좀 더 드셨었어야 됐어. 네.